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. 이 목사는 한기총의 설립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단 해제 문제 등 한기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. 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대표회장 단일 후보자였던 이영훈 목사는 이날 총대 322명 중 191명의 만장일치 기립박수 속에 추대됐습니다.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 단일 후보 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절차였습니다.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, 이탈교단의 조건 없는 복귀, 회개기도 운동 등을 통해 한기총의 설립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수주의적이며 보험주의적인 신앙 전통을 계승하겠습니다. 한기총 설립 정신을 그대로 계승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. 이 목사는 또 자신이 대표회장에 추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모든 현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나 이 목사의 발언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 논란과 전임 홍재철 목사와의 이면 합의설 등의 의혹을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. 이 목사가 언급한 적법이 단순히 본인 출마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적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홍재철 대표회장 체제에 여러 의혹들도 적법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규명해야 할 책임 또한 이 목사가 떠안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.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영훈 목사는 홍재철 현 회장의 잔여 임기를 맡게 되면서 2016년 1월까지입니다.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.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.